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의 음식 규례 중에 제일 강하고 중하게 경고하는 것이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규제이기도 하며 더불어 실제로 건강을 위한 규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규례의 끝부분에는 반드시 정하고 부정한 것과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에 대한 규례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정하고 부정한 것이란 뜻은 의식적인 제약을 말하며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이라 하는 것은 건강을 위한 실제적인 규약이라는 뜻이지요. 피를 먹는 자는 죽으리라는 구절은 곧바로 즉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 뒤로 아담은 930세에 죽었습니다. 순대, 선짓국, 돼지국밥, 소머리 곰탕, 꼬리곰탕 등 피와 기름이 뒤엉킨 음식은 신앙에 관계없이 당신의 육신의 건강에 매우 해로운 것입니다. 오늘날은 소고기도 해롭습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들은 풀을 먹고 자란 소나 양을 말합니다. 오늘날은 소가 옥수수를 먹고 살을 지웁니다. 옥수수를 먹은 소의 지방산의 비율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50에서 1:100까지 올라가는 등 상상을 초월할 만한 수준입니다. 건강에 유익한 풀을 먹고 자란 소의 지방산의 비율은 1:1에서 1:4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이상적인 비율이 1:1에서 1:4입니다. 비만한 사람들의 경우는 1:50을 넘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비율이 높아짐은 비만을 비롯한 많은 질병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꽃등심이 가장 악한 음식이요, 건강을 망치는 음식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지방이 적은 다리살이 건강에 좋고 가격도 싸지요. 옥수수의 습격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옥수수는 오메가6를 높이는 주범이지요. 닭은 풀을 먹고 자랐다면 먹을 수 있으나 닭고기도 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라며 특별히 병아리 때부터 출하 때까지 항생제 사료로 키워지는 것이 오늘날의 닭고기입니다.